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을 무단통치로 열건 일본은 이른바 기만적 문화통치로 방향을 바꿔 식민지배를 더욱 붙여갔습니다. 게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0년대엔 자신들의 경제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강도가 더욱 세졌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조선의 경제권 장악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20년 4월 기업의 자본력이 우월했던 일본 기업들이 조선 진출에 더욱 용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평양에서부터 독립운동가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 지도자들은요, 경제가 독립되어야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라는 취지 아래 물산장려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물산장려운동의 그 첫 번째는요, 의복은 남자는 무명배 두루마기를, 여자는 검정 물감을 들인 무명치마를 입는다. 바로 우리 옷 입기였습니다. 당시 한 해 약 3천만 원,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3조 2,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일본산 광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수입 면제품과 일본인 소유의 조선 방직에 맞서서 조선인이 만든 최초의 주식회사 경성 방직을 세우게 됐는데요.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경방. 네네네. 경성방직하죠? 예. 경성방직의 줄임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 너무 많이 한다. 지식은 제 책이 같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하! 이런 허세는 또 처음 들어봤네요. 그리고 서울 북촌 한옥마을. 그런데 이 한옥마을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 또한 물산장려운동의 일환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명동이나 이렇게 남촌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인구가 급증하자 북촌까지 넘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조선물산장려회의 이사직을 맡은 건축가 정세권 씨가요, 북촌 지역까지 일본인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일념으로 북촌의 근대식 한옥을 대량으로 지어서 일본인들의 야욕에서 북촌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아, 소중한 곳이네요. 네, 참고로 그가 조성한 도시형 한옥은요, 북촌과 인근의 창신동, 서대문 등에 한 해 약 300채 정도의 한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북촌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불리는 그 마을에 한옥마을 대신에 그 일본식 가옥들이 아마 즐비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제강점기 시절 땅이 척박한 제주에서 해녀의 물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희망이자 제주 경제의 중심 축이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해녀들을 수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경제 수탈 정책을 본격화했던 1930년대 힘들게 채취한 해산물들을 강제적으로 헐값에 매입하는 게 기본이었고요. 더 큰 문제는 일본 어민들이 잠수기선과 일본의 해녀들을 일컫는 아마를 총동원해서요, 제주 수역 전체를 침탈하고 독점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해녀들은요, 제주도 내 약당 청년 교사들과 해녀 독립운동가 대표단 부추나 김옥년, 부동량을 필두로요, 제주도민들의 생존권 수호 운동과 동시에 일제 식민지 수탈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항일 운동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 항쟁은 1932년 1월 7일 부접 세와리에 위치한 오일장에서 행진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다음 장날인 12일에 통치권자인 다구치 데이키가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죠. 자, 그래서 이날에 맞춰 해녀와 제주도민들은요, 일제히 호미와 전복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쇠갈고리, 비창을 들고 만세 삼창을 부르며 다구치가 탄 자동차를 에워싸운 거죠. 우리들의 요구에 칼로서 대응하면 우리는 죽음으로서 대응하겠다. 이 뜨거운 항쟁에 기가 눌린 제주도사 다구치 데이키는 결국 마침내 해녀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요. 사건 조사와 함께 해녀 대표들과 그 배후에 있던 제주도 내 청년 운동가들을 전부 체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에 굴복할 제주 해녀들이 아니었죠. 제주도와 도민들을 지켜내기 위한 제주 해녀들의 항일 운동은요, 지금까지도 1930년대 국내 최대 여성 주도 항일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교과서에서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많았을 줄입니다. 네. 예. 앞으로 제주도를 방문할 때 네, 단순히 이제 관광지를 넘어서서 항일 운동의 중심지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들러보시면서 또 3.1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현재도 365일 태극기가 걸려 있는 섬. 섬 주민들의 투옥 기간이 도합 약 300년이 넘는다. 항일에서 소완도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소완도는 전라남도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무려 1시간을 더 달려야 도착하는 섬인데요. 아니, 그렇게 먼데도 이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악랄하게 뭐 그지없죠. 일제강점기 때 이 소완도 전체를 무단 통치하려 했던 일본은
섬 전체의 땅을 강탈했습니다. 게다가 지주가 된 일본인들은 주민들에게 높은 소장료와 강제로 노동력까지 착취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제 탄압과 억압에도 섬의 주민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참여했던 일본 국경일 행사를 거부하는 건 물론이고요. 의무시됐던 일장기 계약, 학교뿐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절대 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 주민이 항일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1923년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교육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사립소환학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섬주민들은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요, 수업이 끝나면 의문의 종이 쪽지를 바짓단에 몰래 넣어서 들키지 않도록 조심조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해가 저물면요, 부모 형제들이 호롱불 아래 다 함께 모여서 비밀리에 그 쪽지의 내용을 외웠다고 합니다. 이 쪽지의 정체는 바로 만주에서 불리고 있던 독립군의 군가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이렇게 소환도의 아이들은요, 동요 대신에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항일가를 불렀고요. 온 가족이 모여 항일의 노래를 부르며 일제에 항거했던 겁니다. 소환 항일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일곱 곡 중에 이 소환도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소환도표 애국가가 있습니다. 네네. 예, 코리아나 이예숙님께서 노래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항쟁한 소환도 항일의 노래.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독립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1919년 4월 1일 전국이 3.1운동의 함성으로 울려 퍼지던 그날, 황해도 해주에서는 여인들의 함성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월희, 문월선, 김해중월, 문형희, 옥채주, 바로 다섯 명의 기생결사대였습니다. 먼저 이들은요, 만세운동의 시일을 4월 1일로 정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족대표 33인이 지은 독립선언서를 손에 넣을 길이 없자 독립선언서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지은 독립선언서를 활판소에 부탁해 무려 5,000장을 마련했고요. 또 무명실로 짠 흰 천이죠. 옥양목에 직접 태극기를 그려 광주리 3개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4월 1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자신들만의 독립운동을 준비한 5명의 기생결사대를 포함한 해주 기생들은요,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항거하는 이들을 일본 경찰들은 가만두지 않았는데요. 천안 초선 기생주제 뭘 알아 독립만세를 불렀겠느냐? 배후를 대라! 라고 말하며 잔인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독립운동을 불태웠던 기생들의 온몸은 가진 고문으로 시퍼렇게 멍들고 불로 지진 상처는 진물이 흘렀지만 우리는 일본 기생과 다르다. 내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한 사람, 한 여자란 말이다. 라며 자신의 독립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느 한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국권을 빼앗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생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시위 횟수 1542회, 오. 참가 인원 약 202만 명, 각계각층,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던 3.1운동. 그런데 어떻게 3.1운동은 주요 도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구석구석의 농촌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결은 바로 만세! 만세! 바로 쉴 새 없이 만세를 외쳤던 만세꾼들입니다. 오. 3.1운동 당시 등장했던 신조어인 이 만세꾼은요, 보통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이 만세운동이 장터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행상 차림을 한 채 장날을 쫓아다니며 만세운동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신들의 생계까지 뿌리치고 원거리에 만세운동 현장까지 달려가 만세꾼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일단 한 마을에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전단지를 돌리며 만세운동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널리 널리 홍보했습니다. 시위가 열리는 날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만세! 만세! 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만세를 성창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바로 이들 덕분에 특정한 지도부의 조직이 없던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이들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업적은 비록 남아있지 않지만요. 많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분들께 정말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서 3.1운동 당시에 밀양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이끌었던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당시 이 만세운동을 이끌어서 재판을 받았던 이들의 나이가 겨우 15살이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초학생이네.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인 밀양 공립보통학교를 함께 졸업했던 친구들로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들 모두 밀양에서도 만세운동을 펼치자며 제안을 했고요. 이후에 다른 친구들에게 참여를 독려한 뒤에 마침내 4월 2일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렇게 밀양에 사나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면요. 충남 천안에는 독립 만세를 외친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3.1운동 당시의 판결문이고요.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한이순, 민옥금 등은 당시 충남 천안군의 사립광명여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로요. 함께 양대리 시장에서 장날이 열릴 때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한 후에 주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서 태극기를 만드는 등 거리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죠. 이렇게 독립만세운동을 이끌다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렀던 이들의 나이는 당시 한이순이 13살, 민옥금이 14살이었다고 합니다. 아유. 건국 훈장을 받은 사람이 무려 9명이 넘는 그야말로 민족 독립을 향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었던 이 가족, 유관순 열사의 가족들입니다. 1919년 3월 5일, 남대문에서 열린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유관순. 당시 그녀와 같이 이화학당에 다니며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촌언니 유예도도 함께 귀향을 했죠. 그렇게 고향에 내려온 두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인근 마을을 돌며 서울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소식과 만세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때 두 딸의 이야기를 들은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과 유예도의 아버지 유중문은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일 마침내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 헌병이 군중에게 총검을 휘두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만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이 시위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유관순의 어머니인 이소재도 함께 있었는데요.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본 후 더욱 열렬히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 역시 일본 헌병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리고 이후 유관순은 독립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체포돼 공주지방법원으로 송치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녀는 그녀의 오빠 유우석과 재회를 하게 된 거죠. 오빠 유우석 역시 공주에서 만세운동을 이끌고 있었던 건데요. 이것이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됐습니다. 이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투쟁했던 유관순 열사의 가족들. 올해 3.1절에는 유관순 열사와 더불어 유관순 열사의 가족들도 함께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나라를 왜 뺏겼을까요, 참.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이제 뺏긴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제가 또 모아놨어요.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비호감들 모아놨어요? 네, 비호감들 잔뜩 모아놨어요. 지금까지는 네. 약간 슬프고 울컥하고 뭐 이런 기사였다면 이제부터는 화낼 준비하십시오. 당시 조선 인구의 10%가 넘는 약 200만 명 이상이 힘차게 독립만세를 외치던 1919년 3.1운동. 그런데 그때 황당하게도 독립운동을 자제하라! 자제하라! 라고 목놓아 외친 이들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진정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립운동을 하자고 유혹하는 자들을 검거할 것을 서약하게 만들자. 자, 지금 봐도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이 글은요. 전국적으로 퍼진 3.1운동을 지켜보던 한 관리가 조선총독부의 하세가와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마치 일본인 관리가 대책을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편지의 발신인은 뜻밖에도 조선인. 당시 전라북도 장관 이진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진호와 같은 반민족적인 친일 인사들은요. 스스로 자제단이라는 단체까지 꾸리기까지 했습니다.
1919년 4월 6일 대구에서 처음 만들어진 자재단은 같은 해 7월까지 충북, 전북, 울산, 수원 이렇게 전국으로 확대되게 이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일본인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요. 일부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스스로 만든 단체라는 겁니다. 알아서 네. 자재단을 만들어서. 자재단이 뭐야, 자재단이. 진짜 엿차게 하고 있네, 진짜. 정말 이들의 주 활동은 그럼 무엇이냐. 밀고입니다. 밀고. 자재단원들은 전국 각지를 돌면서 3.1운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고요. 일본 경찰 대신에 만세 소유를 진압해 시위 참여자를 귀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충신나셨네요. 그리고 자재단을 만든 한 명 한 명이 모두 지금까지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친일파들인데요. 충청도의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민영은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거액을 헌납하기도 했죠. 또 자재단 발기인 회의의 단장을 맡은 박중양. 이 사람은 별명이 대단해요. 이토 히로부미의 양자랍니다. 그중에 친일파의 대명사, 친일파 중에 친일파, 이완용. 이 3.1운동을 향한 경고문을 무려 3차례나 신문에 발표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선동에 시위를 벌이는 것, 독립은 불가능하니 다들 자기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국민들의 독립 의지를 꺾으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와 회방에도 꺾이지 않고 더욱 강인하게 의지를 보여줬던 민초들의 독립투쟁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지난해 2월 말 서울 은평구청에 난데없는 신고전화가 쏟아졌습니다. 3.1절을 앞두고 거리에 개양한 태극기가 훼손됐다는 신고인데요. 뭐 묻어있는 거지? 핏자국 같은 얼룩이 좀 묻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태극 문양이 요즘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죠? 자 그런데 반전이요. 이 태극기가 훼손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이 태극기를 개양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태극기에는 무려 90여 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태극기가 처음 발견된 것은 2009년 서울 삼각산 진관사에서 건물 보수공사 중에 불단과 기둥 사이에서 한지 뭉치 하나가 발견됩니다. 꽁꽁 묶인 한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태극기와 오래된 신문 뭉치가 가득 들어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신문들은 전부 독립운동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요. 이름만 전해줄 뿐 지금까지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던 항일 지하신문 자유신종보를 포함해 독립운동사 연구에 도움이 될 귀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또 이 신문들을 싸고 있던 낡은 태극기 이 역시도 독립운동 당시에 사용됐던 것으로요. 임시정부 의정원이 제정한 태극기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태극기를 숨겨놓은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 바로 진관사의 큰 스님이었던 백초월 스님입니다. 백초월 스님은 청년들을 교육해서 만주 독립군으로 파견하고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 마련을 담당하셨는데요. 이런 백초월 스님 덕분에 진관사는 자연스럽게 독립운동과 독립군의 본거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심이 됐던 백초월 스님은 광복을 1년여 앞둔 1944년 옥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근데 참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분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좀 너무 창피해질 정도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달에 독립운동가 이렇게 6월에 독립항쟁 분들 그럼 내가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기억 못하는 게 매달 이제 선정을 하고 있죠. 저도 부족한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투사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업적이 발견되지 않아 음지에 묻혀있는 독립투사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항일투사 발굴을 위해 무려 20여 년간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경남독립운동연구소의 정재상 소장님이신데요. 지금까지 발굴한 무명의 항일투사만 해도 무려 500여 명입니다. 그중에 정재상 소장님의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통해 훈장을 받은 독립투사만 해도 무려 100여 명이 넘는다. 대단하시죠? 멋있다. 이 한 분이 다 이루신 겁니다. 네. 그런데 가장 우여곡절 끝에 발굴한 대표적인 독립투사가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박동의 창의대장인데요. 참고로 이 박동의 창의대장은요. 일제치하 때 행정관청과 일본군 수비대 등을 습격해서 일본 군인과 경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1907년에서 1908년 사이에 작성된 진중일지를 통해 박동의 대장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국가보훈처에 서훈 신청을 한 지 3년이 지난 2011년에 결국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건국훈장을 추서받으셨다고 합니다. 대부분 후손이 없어서 묻혀버린 항일투사분들을 지금이라도 찾아내 민족의식을 고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정재상 소장님. 안타깝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름 모를 수많은 독립투사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슴 깊이 감사한 마음을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이 아리랑은 독립군의 독립투쟁가이자 3.1운동 현장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민족의 노래였는데요. 2015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우리 민요 아리랑을 서양식 오선지에 최초로 기록한 악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아리랑을 최초로 악보에 기록한 사람은 1886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호머 헐버트. 조선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 유경공원의 외국어 교사로 부임했던 그는 조선에 온 지 4개월이 지났을 무렵 한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아 여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제 나는 베란다에 앉아 옆집들에서 노는 아이들을 봤다. 아리랑, 아라링, 아라링. 무슨 말인지는 아직 모르겠구나. 호머 헐버트는 처음 한국에 교사로 부임했을 당시 조선이 일본의 지도 아래 근대화되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04년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잔인하고 폭압적인 모습을 보며 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1891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독립신문 제작, 을사늑약 조약 체결 반대 운동 등 한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헐버트 박사는 누구보다 힘을 썼는데요. 그리고 그는 우리 역사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1896년 부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아리랑에 음계를 붙여 악보를 만든 것으로요. 최초로 아리랑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한국 음악 중에 이 아리랑을 최고로 평가하면서 영원한 한민족의 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특사 활동 이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되면서 1907년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요. 자, 그렇게 40여 년이 흐른 1949년 7월 29일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한국을 다시 찾아왔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 땅을 밟은 지 일주일 되던 날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에게 밀리기 시작한 일본은 조선에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만 20살 전후의 어린 청년들은 일본의 총알받이가 되어 만주, 쿠릴열도, 사할린의 전장으로 끌려가게 됐는데요. 해방은 며칠 남겨두지 않은 1945년 8월, 소련군은 만주에서 약 60만 명의 일본군을 포로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약 만여 명으로 추측되는 강제징용된 조선인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포로가 된 조선 청년들에게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조국이 해방을 맞았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태운 열차가 도착한 곳은 그리운 고국이 아닌 영하 60도의 시베리아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조선 청년들은 소련의 전후 복구 사업에 동원되어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낯선 이국 땅에서 추위, 굶주림, 전염병으로 약 6만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1948년 드디어 일본과 소련의 협상으로 포로 송환이 시작되고 겨우 살아남은 조선 청년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고향은 이미 남과 북으로 갈라져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소련과 북한을 거쳐온 이들을 기다리는 것도 빨갱이라는 낙인꾼이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간첩으로 몰아붙이며 경찰서로 연행해 고문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평생 말 못할 한을 품고 있던 청년들은 1990년 한국과 소련의 국교 수립을 계기로 노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라는 뜻의 삭풍회를 조직해 2003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하지만 2009년 동경 고등재판소 항소심 기각,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전후 강제 억류자 특별급부금 지급 법안으로 일본인 억류자들은 보상을 받게 됐지만 여기서 한국인들은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게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버림받은 삭풍의 회원들은 2012년을 마지막으로 모임을 해산했다고 합니다. 3.1운동이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과 함께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세계적인 운동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3.1운동을 최초로 처음 알린 사람이 누굴까요? 자, 3.1운동 하루 전날인 1919년 2월 28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외국인 부부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갓 태어난 아들 브루스를 번쩍 안아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때 요람 안에서 의문의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의 정체는 3.1운동 독립선언서. 그 종이 내용을 본 그는
황급히 이를 몸에 지니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고요. 미국 통신사 UPI의 전신이었던 UPA의 서울 통신원이었던 그는요.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도쿄 통신망을 통해 1919년 3월 12일 이렇게 세계에 처음으로 보도를 합니다. 정의와 인류의 이름으로 2천만 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해 독립을 선언한다. 자, 역사적인 그날 3.1 운동을 전 세계 처음으로 타전한 그의 이름은 바로 앨버트 테일러였는데 조선인들의 독립 열망에 큰 힘이 되고자 했던 그는 일본 군경이 제암리의 기독교 천도교인 30여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 제암리 학살 사건 뒤에 고발 기사로 처음 보도해 일제의 잔혹한 만행을 세상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요. 독립운동을 도운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 등과 함께 양민 학살을 당장 멈추라고 항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후 미국과 적대국이 된 일본이 조선에서 미국인들을 내쫓기 시작했고요. 1942년 한국 땅을 떠나야만 했던 앨버트 테일러. 광복 이후 한국의 독립을 진심으로 기뻐하셨다고 하고요. 현재는 그의 마지막 바람대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는 오래전에 떠나고 없지만은요. 3.1절을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분입니다. 지난해 말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로 뉴스가 떠들썩했죠. 그래서 저 전 기자가 준비한 특종입니다. 201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1000회를 맞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첫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6년 동안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무려 약 60개의 소녀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전국의 시민들이 이 소녀상에 목도리를 둘러주거나 꽃다발을 두고 오는 등 따뜻한 손길로 소녀상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아직 못 가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전국의 주요 소녀상 위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이드입니다. 이런 포인트를 알려줘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서울시 서대문구 모 여대 인근에 있는 소녀상은요. 소녀상 하면 보통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 마치 희망을 상징하듯 파란 나비날개를 단 소녀상도 있고요. 대학생 단체가 주도해서 건립한 소녀상이고요.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청공원에 있는 소녀상은 유일하게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지자체 관리를 받고 있는 소녀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곳 이외에도요. 여기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소녀상의 위치가 노란 포인트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꼭 자녀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찾아보시고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인파가 스쳐 지나가는 서울역 광장. 그곳에 한 손에 폭탄을 든 채 비장함 가득한 어머.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분. 나 못 봤어. 와, 저기 있었어?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입니다. 성함은 알아요, 성함은. 깜짝 놀라지 않나요? 저 자리에 동상이 있었나 싶죠? 나 진짜 못 봤어. 1919년 국내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후 북만주 길림성 요하현에서 자신이 세운 광동학교 학생들과 한인 동포들을 모아서 독립 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강우규 의사. 그러던 중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국민 노인 동맹단이 결성되자 요하현의 지부장을 맡아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해 5월 서울에 파견돼 활동 중이던 노인 동맹단의 일원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고 이 분개한 강우규 의사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바로 새로 임명되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본인이 직접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2일 당시에 남대문역 현재 서울역의 이름이 그 당시에 남대문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영 행사를 마치고 관저로 떠나는 사이토 마코토의 마차를 향해 있는 힘껏 폭탄을 던졌는데요. 하지만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마차를 타고 황급히 그 자리를 탈출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요. 의거 직후 일경의 눈을 피해 거사 장소를 빠져나온 강우규 의사는 재거사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9월 17일 체포됐고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아 1920년 11월 2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 서울역 앞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한 번도 평생을 몰랐다는 거는 반성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 창피합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참 그런 일이 많네요. 네. 자,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합한 뒤 1911년 1월 1일 처음 맞이한 새해에 일본의 교토 히노데 신문에서 신년 부록으로 발행한 한 게임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수정 구슬. 예. 블루 마블링 같은 보드 게임과 비슷한 그런 게임. 콜롬비아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주로 일본의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다고 예상되는 게임 내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땅 따먹기나 벌칙을 주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고요. 조선을 침략하고 수탈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과거 일본의 치밀하고도 악랄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 게임판을 직접 이 자리에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보시죠. 일출신문 조선 쌍육. 여기서 쌍육은 주사위 두 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쌍육이 나옵니다. 네. 자, 총 21칸이고요. 이 안에 정말 이 내용이 분노를 자아내는 내용이 많은데요. 신라의 공선. 신라시대 때부터 조공을 바치던 나라다. 이게 비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뿌리 깊은 식민사관이 깔려있는 거죠. 일단 한번 참아볼게요. 네, 또 이 그림 정말 화가 납니다. 뭐죠? 전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귀무덤인 건데요. 이총이죠, 이총. 네, 승리했다는 어떤 또 기념으로 완전히라네요, 삼은 그림을 그러니까 떡하니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박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 중에 긴 담뱃대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측에는 술을 먹어서 해롱해롱거리는 사람들. 비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 내지는 술을 먹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조선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 세탁을 하는 거죠. 문명국의 선진적인 일본에 비해서 조선인들은 야만적이고 뒤떨어지는 내용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이미지로 각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최종 승리 코스가 일본의 병합하는 문서를 읽는 이 그때 당시에는 조선 총독부 총독의 모습을 그러겠죠. 그려놨습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을 거쳐서 조선을 강제 병합했다는 자랑스러운 내용이 그리고 우길 승천기와 함께 그려진 내용이 만세라는 내용으로 꼴 지점에다 적혀있는 겁니다. 일출신문 조선 쌍육은 일본인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조선 침략의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세뇌하는 도구로 쓰였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대외 침략의 정당성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교육한 셈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다시는 이런 놀이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말 왜곡된 시각을 주입하는 일은 단호하게 없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녹화 끝나고 같이 불태우죠. 알겠습니다. 네. 3.1운동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과연 대체 일본은 이 3.1운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제가 일본 교과서를 공수했습니다. 그게 일본 교과서예요? 그렇습니다. 4종 정도 준비했어요. 네, 많이 준비했죠. 자, 먼저 약 51%로 가장 높은 채택률을 가진 도쿄서의 역사 교과서 새로운 사회 역사에는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놓였던 조선에서는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지향하는 지식인과 학생 등이 경성에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글을 발표하고 사람들은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독립운동은 단기간에 조선반도 전체에 퍼졌습니다. 조선총독부는 무력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진압했습니다라고 정말 너무나도 간략하게 기록해 3.1운동을 탄압했던 일본의 무자비한 행태를 감추고 축소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우익 성향 교과서죠. 이쿠오의 출판사에서 나온 중학사회 새로운 일본의 역사에서는요. 조선에서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만세를 외치는 대규모의 데모 행진이 서울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군대 힘으로 진압했지만 이후 무력으로 억압하는 통치 방법을 고쳤습니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이는 일본이 초창기에만 식민 무력 통치를 행하고 이후에 억압 통치를 가하지 않은 것처럼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출판사에서 펴낸 역사 교과서는 2015년부터 오사카시에서 일괄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오사카시의 중학생 7만 6천여 명이 우익 성향의 역사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일본 고등학교에서는요. 세계사는 필수 과목, 일본사는 선택 과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현재 일본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숨기고 부정하는 민족도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모르는 독도를 자기네 땅에서 우기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독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 독도는 진짜 너무 명확한 게 이름에서부터 되게 명확해요. 왜냐면 그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다케시마라고 부르잖아요. 죽도라 부르죠. 죽도. 그게 이제 대나무 죽자를 써서 다케시마라고 네. 하는 건데 독도는 대나무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불렀냐? 독도라는 우리말을 음차를 하다 보니 다케시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름에서 너무 명확한 거예요. 어우, 이거
돌섬에 무슨 하는 거 제일 멋있어 보이는 순간. 어. 예. 이야. 재채기처럼 숨겨지지가 않았어. 간만에 감기 한번 걸렸네. 간만에 감기 한번 걸렸어. 그래 말 자체가 어감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름에서 그냥 있네요. 끝났다니까. 죽도가 뭐예요? 죽도가. 죽도로 때리고 싶더라고. 죽도는 이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풍산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불매운동 확산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범 기업들. 어허.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국내에 현존하는 전범 기업의 수는 무려 299개. 대표적으로 말이죠. 강제징용 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전범 기업 M사. 1870년에 창립된 M사는 자동차, 전기 등 40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전투기, 폭발물 등 군수물품을 납품한 것은 물론 1940년대에는 석탄 채굴을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을 지옥의 섬 군함으로 그래서 2018년 강제지. 한국 대법원은 M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 내렸지만 M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협의 자체를 거부,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막대한 이득을 편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내놔야죠. 네, 왜 저렇게 일본의 또 다른 대표 전범 기업이 있습니다. 강정숙 전 한국정신대 연구소장은 한 논문을 통해 이 회사를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여성의 몸을 성노예화하는 데 종사한 일본 기업이다. 바로 성인용품 회사 오사입니다. 오사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부와 결탁해 독점으로 성 관련 위생용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급했는데 이 회사의 제품이 국내 성인용품 시장 독보적 1위를 차지하며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 편의점에서 많이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지난 2019년 8월 27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 이때 한 외국인 기자가 한국 정부가 일본은 역사 문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고노다로 외무상이 내놓은 정말 어이없는 대답. 봐야 됩니까? 아, 저분은 참. If Korea wants to rewrite the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일본의 적반하장 망언 정말 숱하게 있어왔죠. 지난 2017년 미국 조지아주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진행됐는데요. 바로 이때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가요. 소녀상 건립은 말도 안 됩니다. 아, 당시 한국에서 온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었다고요. 아, 왜 이런 연기만 날 시켜? 아, 정말 죄송하지만 누구 한 분은 또 해주셔야. 아니 무슨 욕받이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아주 비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바라는 본인도 열받을 정도의 말이었는데 이런 정말 말같이도 않은 망언을 쏟아낸 겁니다. 상처를 치유해주기는 그냥 더 상처를 내는 아주 극악무도한 발언이죠. 여전히 일본은 반성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를 일부 인정해 한일 관계가 호전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참혹했던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을 했는데요. 제가 좀 이제 장관을 당하는 그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1992년 7월 6일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내각은요. 1차 위안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 그리고 1993년 8월 4일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일명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군의 요청을 받은 기업자가 시도시테これに 当たったが, その場合も 강행 強圧によると 본인たちの 의식에 반して 集められた 事例が 数多くあり, さらに 関係などが 直接これに 加担したこともあったことが 明らかになった. 과거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인정한 거죠. 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일본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를 민간 업체와 일본 군으로 한정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최초로 사과는 하긴 했지만 약간 알맹이가 부족한.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역사를 손바닥으로 가리기 급급해졌습니다. 2012년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되자
고노 담화로 조금씩 관계 회복 중이던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2월에는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혔고요. 6월에 검증 결과를 내놨는데 일본은 1993년 발표한 고노 담화가 한국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작성됐다는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흑역사를 손바닥으로 가리기 급급한 일본. 제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2019년 8월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평화의 소녀상을 모티브로 한 동상 전시가 우익들에 반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에 전시가 재개되긴 했지만 이때 촬영도 막고 SNS에 이거 업로드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해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었거든요.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수요 집회 1000회를 맞이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소녀상을 짓밟은 일본의 추악한 만행은 숱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2014년 3월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 다이 이나미가 SNS에 공개한 한 장의 사진. 제목이 섹시레이디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사진인데요. 하는 제 말도 아깝네. 에너지가 아깝죠. 네. 짐승만도 못하는 싹 무시해버리고 싶네. 소녀가 입었던 고운 한복은 기모노로. 강제로 일본에 동원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 손은 음란한 모습으로 능욕됐고요.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일본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외에도 계속된 정말 끝을 모르는 일본의 만행. 2019년엔 우익들이 소녀상을 매춘부라고 비하하는 전시물을 공개하기도 했죠. 아휴, 진짜 양심이라는 걸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 한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제발 어?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통해서 앞으로 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선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죄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바로 일본계 미국인 마이크 혼다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그는 2007년 7월 30일 미 연방의회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인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 결의안을 제출. 그리고 그 결의안을 단 3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주역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은 수년간 이 결의안을 묵살했고요. 심지어 2013년 12월 아베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도쿄 야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기까지. 끝까지 이제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죠. 보란 듯이 가잖아요. 네. 거의 알미워요, 진짜. 하지만 순순히 물러나지 않은 마이크 혼다 의원. 2014년 미 국무부가 일본 정부에요. 2007년 통과된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통합세출법안이 통과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냐. 미 의회의 정식 법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것이 이번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본인 일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고맙다. 일본의 뿌리를 든 그가요. 한국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이유. 1993년에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전시회를 찾은 마이크 혼다. 그는 그곳에서 아주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전역에 저지른 만행이 적나라하게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그는 일본군의 만행을 더 찾아보던 중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개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뜻이 맞는 정치인들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키워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수요 집회에 직접 참여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탬. 멋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킴이 마이크 혼다. 정말 감사합니다. 2005년 5월 10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무덤을 찾은 일본인들.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굴까? 경기도 남양주 조선 제26대 왕 고종과 함께 잠들어 있는 명성황후의 홍릉을 찾은 이들은 한나라의 국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 을미사변을 일으킨 일본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당시 명성황후를 살해한 48명 중 20여 명을 모은 주범 구니토모 시게야키의 손자 가와노 다스미와 살해에 가담한 이에이리 가가치의 손자 며느리
이에이리 게이코를 비롯해서요. 일본의 명성황후로 생각하는 모임 회원 10명이 을미 사변 이후 무려 110년 만에 명성황후의 무덤을 찾아 조상 대신 사죄한 겁니다. 그리고 시해 장소인 경복궁도 찾았는데요. 이때 후손 가와노 다스미는 할아버지가 명성황후를 살해한 증거이자 전리품으로 가져왔다고 알려준 명성황후의 향랑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명성황후 박물관에 사죄의 의미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후손들의 사죄는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의 노력이 컸습니다. 일대협회장 가이 도시오는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일제의 잔혹한 만행을 자세히 알게 된 그. 그런데 천인 공노할 국가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과서에선 다루지 않은 데다 많은 일본인이 을미 사변이 일어난 것조차 모르는 사실에 경악한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이 끔찍한 역사를 알리고 한국에 사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후 2004년 일본 구마모토의 교사들과 함께 모임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을 설립.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뜻깊게도 을미사변에 가담한 범인들의 후손 20여 명을 찾아냈고요. 그 밖에도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칼도 발견했고요. 시해를 주도한 이들이 그냥 낭인들이 아닌 경찰, 군인, 기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엘리트였대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주범의 한 후손 가와노 다스미는 2012년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대를 이어 참회하라. 110년 만에 움직인 작지만 소중한 양심들. 이 고귀한 양심들이 모여 진정한 화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이곳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으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열렸는데요. 이때 한국 전통 제례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한 노인. 84세 일본인 이하라 히로미츠였습니다. 혹시 그 일제 만행에 대해 사과하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하라 씨가 오랫동안 마음의 빚을 안고 산 사연. 1943년 당시 8살이었던 이하라 씨는 선감 학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난 아버지를 따라 안산시의 작은 섬 선감도에 살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선감도는 어린 이하라 씨에겐 마치 유토피아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가혹한 노역에 시달리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조선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이하라 씨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선감 학원생들이었는데요. 아니 학원생들이 왜 노역을 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래요?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거리의 불황화를 교화하고 고아들을 돌본다라는 명목으로 설립한 선감학원의 실체는 사실 강제 노동 전쟁의 군수 물자로 보낼 농작물과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어린 소년들 200여 명을 강제로 끌고 가 선감학원에 입소를 시켜버렸던 겁니다. 선감학원 아이들의 삶은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강제 노역 중에 잠시라도 쉬면 지하실로 끌려가 극심한 매질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잔혹한 고문까지 자행했다고. 굶주림, 강제 노역, 폭행에 지친 아이들은 견디다 못해 섬을 탈출하려고 시도했지만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가축도 저렇게 하진 않지 않나요? 인간에게 포기한 거죠. 조선 아이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은 이하라 씨. 이후 일제가 패망한 뒤 이하라 씨는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선감도에서 목격했던 조선인 아이들의 처참한 얼굴을 꿈에서도 지울 수 없었던 그. 선감도는 조선 아이들에게 지옥 같은 섬이었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알려야만 해. 이후 1980년 다시 선감도를 찾은 그는 지난날 선감 학원의 실체를 취재했고요. 1989년 소설 아 선감도를 발표. 그렇게 선감도의 비극이 세상에 처음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하라 씨는 극우 세력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선감학원의 비극을 알리는 데 앞장섰고요. 마침내 2014년 안산시에 선감학원 아이들의 넋을 달래는 위령비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이 자행된 곳은 비단 선감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많은 전쟁 포로들이 강제징용돼 끌려갔던 감옥섬 군함도처럼 한반도 전체는 그야말로 거대한 군함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반도 곳곳에 강제 노역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송악산. 그런데 사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말 제주도민들의 강제 노역으로 혹사당한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요.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패전에 직면한 일본군은 일본 본토를 사수하기 위해 제주도를 최후의 보루로 삼고 7만여 명에 달하는 일본군을 제주도에 주둔시켰습니다. 이후 일본은 송악산 해안 절벽을 뚫어 군사시설을 설치. 이때 제주도민들을 강제 동원해서요. 임금도 주지 않은 채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 제주도민들은 맨몸에 곡괭이 한 자루로 암석을 깨고 굴을 파고 거대한 통나무를 나는 등 가혹한 노동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강제 노역에 동원된 제주도민은 무려 4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 땅 전체가 군함도였다고 아까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 곳곳에 남아있는 강제징용의 흔적들,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182080. 이 숫자의 의미는요, 해외에 흩어져 반환되지 않고 있는 18만 2080여 개의 국외 문화재 수입니다. 그중 일본이 우리의 문화재를 가장 지금까지 많이 갖고 있다고 한대요. 무려 7만 6,382개. 아, 도대체 죄를 얼마나 진 거야. 문화재까지도 이렇게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2014년 1월 조선시대 불화 석가 3존도 환수에 성공. 그리고 2018년엔 프랑스에 있던 효명세자빈 책종 죽책. 또 2019년 4월엔 독일 경매에서 낙찰받아 환수했고요. 오, 다행이네. 같은 해 6월엔 조선 왕실의 유물인 백자 이동국명 사각호와 중화 궁인까지 5점의 소중한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문화재들의 반환에 앞장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을 만든 외국계 게임 회사입니다. 저 가끔 실검에 오르는 그 게임 아니에요? 근데 저 게임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게? 그렇죠. 외국 회사죠. 와. 근데 왜 우리나라 문화재를 환수해줘요? 사연을 이었습니다. R게임 회사의 한국 지사는 2012년부터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 와. 한국형 캐릭터 R이 스킨 판매 비용과 함께 총 5억 원을 문화재청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고마워라. 2019년 기준 약 50억 원 이상을 문화재 환수 기금으로 기부를 해왔던 겁니다. 이야. 아니, 이거를 왜 너무 고마운데. 우리나라 회사도 아닌데 우리나라 유저가 많아서 그런가? 맞아요, 진짜 많잖아요. 게다가 게임 유저들 대상으로 역사 교육을 위해 문화재 지킴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유저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에 문화유산 보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 게임도 문화이며 문화의 뿌리는 문화유산이다. 기가 막힌 말이다. 네, 멋지죠? 네, 문화죠. R게임에서는 게임 역시 미래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치. 더 나아가 문화의 뿌리인 문화유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무려 8년 넘게 문화재 환수에 앞장을 서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의식 있는 회사네요. 야, 대단하다. 네. 네. 아니, 앞으로 유료 결제하는 사람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엄마들이 야, 그 게임 하지 마!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엄마! 이 회사는 문화재 환수에 앞장서는 게임이라고. 내가 이 게임을 해서 문화재 환수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에이 해라 그러면 에이 이러다 나옵니다. 조선총독부 의원 산부인과 소속 간호사로 활동하던 간호사 박자혜 선생.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조선총독부 의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된 만세운동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독립을 부르짖다 일본군이 무자비하게 휘두른 총칼에 다쳐 병원에 실려온 동포들을 치료하던 그녀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억눌렀던 애국심은 울분과 함께 터져나왔고 그렇게 그녀는 조선총독부 의원의 간호사에서 독립운동가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박자혜 선생은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이필주 목사와 함께 간호사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뛰어들었는데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불살은 그녀. 결국 일경에게 체포돼 유치소에 수감되는 등 숱한 고초를 겪기도 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인 1920년 봄, 그녀는 북경에서 운명의 동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
두 분은 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꿈꿨는데요. 하지만 찢어질 듯한 가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박자야 선생은 결혼 2년 만인 1922년 아들만 데리고 국내로 돌아와 산파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박자야 선생은 여전히 피 끓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의 정보와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하는 연락책을 담당했고요. 때로는 위험에 직면한 독립투사들을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야, 정말 진짜 위험을 무릅쓰셨네. 네, 정말 영혼의 짝꿍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최고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요, 1926년 12월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사의 의거에도 당시 박자야 선생은 가장 중요한 폭탄을 목숨을 걸고 산파소에 은밀히 숨겼다가 전달하는 중책을 맡았고요. 나석주 의사가 성공적으로 의거를 할 수 있도록 의열단의 길잡이가 되어 활동을 도왔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진짜 하신 행동들이죠. 1936년 그녀에게 크나큰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만주 리순 감옥에 수감됐던 남편 신채호 선생이 그만 순국을 하고 만 겁니다. 이후 충격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박자야 선생은 독립을 2년 앞둔 1943년 49살의 나이에 쓸쓸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와 애국심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요.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 마침내 우리나라는 35년 만에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정치인들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아 그만 우겨 이제. 정부가 확장기에 관한 영토 주권 전시관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적어놨다고 하는데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은 아주 오래 전부터 독도는 한국 땅이다! 라고 본인들이 직접 외쳐왔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아니,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예요? 네. 지금 보시는 지도, 1800년대에 관측한 일본 영토인데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일본 서북쪽에 위치한 오키섬은 일본 영토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키섬에서 157km 떨어진 독도는 나와야 되는데. 안 써놨네. 왜냐? 일본 영토가 본인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놨던 거죠. 지금 보시는 지도, 지도학자 이노우 다다타카가 1800년부터 1817년까지 장장 17년 동안 일본 전국을 다니며 실측한 일본 최고의 관찬지도, 관판실측 일본 지도입니다. 정확하겠네요. 일본 정부에서 편찬을 하고 그 권위까지 인정받은 이 지도에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네.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빼박 힌트네, 진짜. 네, 근데 이게 하나뿐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증거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자, 일본이 말하는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 두 번째 증거입니다. 18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를 죽도라고 불렀는데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죽도는 조선 땅이니까 침입하지 마! 이렇게 죽도도의 금지령이라 불리는 국가 간의 조약이 성립돼 있었습니다. 음흠. 그런데 일본 어부 하치에몬이 죽도도의 금지령을 어기고 죽도에서 밀무역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 이에 일본 정부는 그에게 이국에 속한 섬에 도의한 죄를 물어 처형했는데요. 이때 당시 증거로 제시된 일본 지도 보십시오. 죽도 방각도를 살펴보면요. 일본 영토는 노란색, 조선 영토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독도는 송도라고 불렸거든요. 네. 저 송도도 무슨 색입니까? 너무 빨리. 네. 네. 붉은색입니다. 왜냐? 우리 영토니까요. 게다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일본인이 본인들이 만든 30여 점의 고지도를 모은 일본 고지도 선집에서는요. 에도 시대 유명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이가 1785년에 제작한 일본 지도를 보완한 대삼국 지도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독도는 조선의 것 라는 설명까지 적어놨습니다. 잘 그렸네. 자, 뿐만 아니라 일본의 옛 교과서에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1903년도에 집필한 지리교과서 여자 교과형 지도 외국 지부 상해 아시아 지도를 보십시오. 경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 게 아니네. 네.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스나 늑약을 강제로 체결할 당시
일제 만행을 규탄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찬성한 다섯 명의 매국노 을사 오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충성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제국 통감부 외교 고문 더럼 화이트 스티븐스입니다. 자, 을사 늑약 이후 스티븐스는요 고종의 강제 퇴위와 일제가 대한제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군대를 해산하는 정미칠조약 이 체결에 기여했고요. 자, 그리고 1908년 3월에는 일제 대한제국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모국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방문. 그는 미국 언론들과의 기자회견에서요.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 이후에 한국에 유익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연기 어떻게 이렇게 잘해? 왜곡된 식민지배를 찬양한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하기까지 했고요. 이에 분노한 한국 교민은요 스티븐스에게 해명을 촉구했지만요. 너희는 어리석어서 독립할 자격이 없어. 이런 정말 짜증나는 망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인 청년 전명우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통감 정치를 반대한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려야겠어.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인 1908년 3월 23일 스티븐스는 워싱턴으로 이동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의 페리 선착장을 찾았는데요. 이때 전명훈 의사는 곧바로 그에게 다가가 권총을 겨누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이 총이 왜 이러지? 철컥철컥 소리만 연거푸 날 뿐 이게 불발이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탕탕탕! 누군가가 스티븐스를 향해 세 발의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스티븐스를 저격한 이는 미국에서 지내던 또 다른 한국인 청년 장인환 의사. 이 두 분은 생판 남이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우연히 만난 거구나. 그 또한 스티븐스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조국을 위해 그를 처단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마치 운명처럼 전명훈 의사와 함께 한나란 씨에 오셨던 겁니다. 이거 소름 돋는다 진짜. 야, 이거 웬일이니? 어떻게 겹쳐? 얼마나 감동이야. 네. 결국 장인환 의사의 총탄 세례를 받은 스티븐스는 이틀 뒤 결국 사망했고요. 그리고 전명훈 저격에 의사. 실패한 전명훈 의사는 무죄. 저격에 성공한 장인환 의사는 2급 살인죄로 25년 금고형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장인환 의사와 전명훈 의사는 만남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와, 만나셨구나. 멋있다. 우와, 이거 영화네. 와, 저 사진 진짜 너무 멋있다. 아, 웬일이야. 2018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그 대단원의 막을 장식한 엔딩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긴 바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영국의 맥켄지 기자가 1907년 경기도 양평군 지평 인근 야산에서 촬영한 유일한 의병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비록 역사에 이름 석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위기의 나라를 구하러 나선 민초들, 의병들을 주목해보는 특종을 취재했습니다. 의미 있다. 의미 있어. 1895년 을미년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의 한거에 그해 12월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 봉기한 의병들은요. 충북 단양에서 교전 끝에 반군과 일본군을 격퇴! 이때 정말 의미 있는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살신성인한 의병들의 수는 무려 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1905년 국권을 침탈당한 을사늑약 체결에 크게 반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요. 1906년 5월 호섭지방의 요충지인 홍주성을 점령하기 위해 모인 천여 명의 의병들. 이때 300여 명은 소총은커녕 칼과 활도 없는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인 이름 없는 영웅이지만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운 그 마음과 용기만큼은 역사에 기록된 독립투사와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름 없는 의병들의 업적을 찾아서 기리는 그 일들이 너무나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한 것인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독립유공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분은 총 15,825명입니다. 뭐 역으로 말하면 이제 와서라도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 제32회 도쿄 세계스포츠 대회가
2020년 7월 24일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9월 도쿄 세계스포츠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요, 세계스포츠대회의 역사와 스포츠 정신을 배울 수 있다는 명목 하에 일본 세계스포츠대회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역대 금메달리스트 사진이 전시된 곳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한 남자. 그는 다름 아닌 고 손기정 선생이었습니다. 아, 자기네 나라 사람이라고 우기겠구나. 자, 표정이 침통해 보여요. 침통하죠. 자, 그 뼈 아픈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1936년 베를린 세계 스포츠 대회 당시 일본 국적과 기테이 손이라는 이름으로 마라톤에 출전해야 했던 손기정 선수. 그리고 세계 스포츠 대회 위원회 홈페이지에 여전히 그는 일본 국적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일본이 손기정 선수를 자랑스러운 자국의 금메달리스트로 소개할 자격이 있을까요? 베를린 세계 스포츠 대회 당시 손기정 선수가 딴 금메달은요, 꺼져가던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활활 불태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손기정 선수가 귀국을 하자 금이 환영은 못해줄 망정, 그가 민족운동의 발화점이 될까 두려웠던 일제는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죠. 게다가 손기정 선수의 외손자도 전해줬는데요. 2002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일본 세계스포츠대회 위원회에선 조문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한다면 최소한의 관심은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냥 이용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존중의 어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놓고선 무슨 뭐 홍보용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그래요. 스포츠인으로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 금메달을 목에 건 직후 손기정 선수가 친구에게 보낸 엽서에는요, 석자, 슬프다라는 글만 써 있었습니다. 아, 느껴지는 감정, 슬프다 석자였다니 마음이 미워지네. 그렇죠. 2020년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죠. 산 넘어 산입니다. 이슈가 됐던 부분이 야구 경기 관련 경기장은 후쿠시마 원전과 불과 70km도 안 떨어진 그런 곳이더라고요. 네. 심지어 그 옆이 지금 그 원전 폐기물을 버리고 모아두고 있는 그 폐적장 중에 하나를 쌓아놨더라고요. 네. 거기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게재된 글입니다. 바로 2020년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우길기 사용 금지를 청원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온 이유,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우길기가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며 우길기 사용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 세계 스포츠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우길기 사용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진짜 정말... 그래서 2020년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우길기 사용 허용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님과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우길기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일본 우길기는요,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상징이죠. 전쟁 범죄를 일으켰을 때 전면에서 내세운 깃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세계 스포츠 대회가 뭡니까? 세계인이 하나 되는 평화와 화합의 대축제 아니겠습니까? 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응원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세계 스포츠 대회 정신은 결코 훼손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직전인 1907년에 발생한 뼈아픈 역사. 무수히토 일왕의 재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에서 도쿄 권업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생산품 및 복식, 공예품 등을 보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박람회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관람객들 사이에서 가장 큰 구경거리가 된 게 있었으니 바로 조선에서 온 동물? 일본인들이 전시한 동물이라는 것은 한복을 입은 조선인 남녀였습니다. 신분증만 해주면 돈을 벌게 해줄게 라는 사악한 현올림에 속아 일본에 온 두 명의 조선인들, 터키, 아프리카, 인도인들 역시 함께 전시됐었는데요. 이들은 난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들처럼 매일 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아, 진짜.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에요, 저게.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시 일본 유명 A 일간지에서는 박람회장에 회장의 조선 동물 두 마리가 있는데 아주 우습다 하며 조롱하는 기사까지 싣기도 했는데요. 저희 기사야? 그렇습니다. 천인 공노할 인간 전시를 주도한 이는 1903년 학술 인류관 전시를 자문한 일본의 인류학자 츠보이 쇼고로. 그는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사회 진화론 사상을 중심으로 1907년에도 인간 전시라는 만행을 또 한 번 벌인 겁니다. 아, 사회 진화론을 연구했다는 사람이 제일 진화가 덜 됐다. 뭐라면 타국에서 끔찍한 모멸을 당한 우리 선조들.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짓밟은 일본 만행의 끝. 그 자체가 아닐까요? 기사님도 혹시 이 율곡로를 아십니까? 율곡로가 어디서 있더라? 자, 광화문 앞 경복궁 사거리부터 청계천까지 연결된 도로가 바로 율곡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곡로 때문에 조선 왕조의 상징인 종묘와 창경궁이 갈라지게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 그래요? 응? 그건 무슨 얘기죠? 자, 이 율곡로에 얽힌 가슴 아픈 역사. 이 역시 일제의 민족 혼 말살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자, 창경궁과 종묘는 본래 하나의 숲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도로 개설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1931년 현재 율곡로를 개설하면서 임금이 살던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켜 놓은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묘는 역대 조선의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자 나라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조선 왕조의 핵심적인 또 상징적인 공간이죠. 자, 율곡로 우리에겐 상처와 같은 길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야, 정말 민족혼 말살하려고 아이디어웨이 엄청 했네요, 진짜. 끊어놓은 거예요. 네. 남산에 뭐 조선 신궁 세워놓고 참배를 강요하기도 하고 또 경복궁 안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고. 네. 아, 맞아. 그런 일까지 정말 뭐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뭐죠? 올해 종묘와 창경궁이 하나로 이어지고 복원될 예정인데요. 오, 잘했다. 잘 복원된 문화재들 우리 정말 아이들이 미래를, 그렇죠,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또 역사 공부하는 장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제일동포들의 서러운 역사는 약 100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일제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조선인들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일본과 중국에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조선인들은 노예 그 자체, 제대로 된 임금은 뭐 절대 없고요. 학대당하고 굶어 죽고 이런 일까지 허다했습니다. 치욕적인 고통의 나날을 견딘 우리 선조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조국 해방을 맞았지만 약 200만 명의 조선인 중에 60만 명의 조선인들은 일본에 남게 됐는데요. 가족들이랑 이제 생리별하고 얼마나 또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그죠? 아, 그렇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해방 후에도 제일동포들을 향한 차별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타향살이로도 서러운데 제일동포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일본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동포들을 더 비참하게 만든 건 지문날인. 응? 1952년 외국인 등록법 개정이 되면서 제일동포들은 14세가 되면 구청에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등록하고요. 게다가 3년에 한 번씩 재등록해야 했습니다. 즉, 일본에 거주하는 제일동포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인간적인 제도인 거죠.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지문 날인해가지고 계속 감시하려고. 무슨 죄입니까, 그분들은? 뭐 일본에 살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원합니다. 제일동포들의 기나긴 투쟁과 노력으로 뒤늦게서야 1993년에서야 지문날인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은 없는 상황. 이에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선 일본 정부에 제일동포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태평양 중서부의 마셜 제도. 그중에서도 100여 개의 섬이 둥근 띠 모양을 이루고 있는 밀리 환초. 태평양 전쟁 중이던 당시 일본은 마셜 제도 내 밀리 환초를 미국 침략의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섬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며 봉쇄 작전을 벌였죠.
자, 그래서 결국 밀리완초는 일본 본국으로부터 식량 등 보급이 끊긴 지 1년이 넘었고 밀리완촌의 치르본 섬은 이미 미군에 있다는 폭격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처참히 버려진 이들이 있었으니 1942년 초 비행장 등 군사시설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된 1,000명의 조선인들. 극심한 식량난에 섬 주변 풀을 뜯어 죽을 쑤어 먹었는데요. 이때 가장 잔혹했던 일제의 만행이 있었으니 한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조선인의 인육을 고래고기라고 속여서요. 노동자들에게 배급해 이를 후에 알게 된 조선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일까지 발생. 일본군의 악랄함에 그들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본인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맨 주먹으로라도 싸워야 된다. 1945년 3월 18일 밤 탈출을 시도하려던 조선인 징용자들. 그런데 그때 귓전을 때린 기관총 소리. 이웃섬 루크노르 섬에서 중무장한 일본군 토벌대 50여 명이 닥치는 대로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 손을 들고 항복한 조선인에게도 가차없이 총알 새를 퍼붓고 총검을 휘둘렀습니다. 저 사진 위에 사진 봐봐요. 저 시신들 앞에 놓고 웃고 있죠? 자랑스럽게 서 있잖아요. 진짜 악마다. 저걸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짐승이에요, 짐승. 자, 불행 중 다행으로 밀리환초의 악몽은 주변 섬에 주둔하던 미군에 의해 끝이 났고요. 겨우 목숨을 건진 조선인들은 1946년 2월 조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본군의 잔혹한 살육의 역사는 2006년 생존자 박정원님의 증언을 토대로 123쪽의 수기로 쓰여 더 큰 힘이 실렸는데요. 아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저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일본과 계속해서 역사의 매듭을 풀 수가 없는 게 이 강제 징용, 뭐 전범 기업들이 결코 본인들이 했던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사실 때문인데요. 자, 독일도 강제 징용의 과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네. 있죠. 이제 전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예. 이제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후고 보삐인데 이제 남성복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양복정장. 다 아실 텐데. 네, 그렇죠? 알죠, 알죠. 네, 그 기업은 그 당시 이제 히틀러와 손을 잡고 아예 적극적으로 협조했었던 말이죠. 아, 진짜? 네, 나치 군복,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 청년단 그 제복도 그렇고요. 그냥 독일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폴란드, 프랑스, 체코 이런 사람들 이제 강제 노동 시키면서 한 200명 정도 이제 강제 노동 시켜서 만들었는데 원래 그 운영권도 없어졌어요. 네. 패배하고 나서 그렇죠. 네. 패배하고 나서. 아, 그럼 여기는 네. 뭐 사과를 했어요? 2011년도에 공식적인 사과문도 발표했었고요. 우리가 아는 일본 전문 기업들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그 예전에 강제징용 그 임금도 안 주겠다고 지금 재판하고 그러죠. 판결이 우리나라 났는데도 인정도 안 하잖아요. 압류를 당해도.